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 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동체의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마이크가 임자 따라서 다르는 거요. 오늘만 이런가? 지금 저 시골 골짜기 보니까 한창 휴가철이던데 오늘 여기 계신 분은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일까요? 아직 안 갔어? 아예 안 가려고? 안 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아이고, 거기 잠깐 오고 가고 하는데 고생 빼고 거기 가가지고 시달리는 거 빼면 그거 휴가인지 무엇인지.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장땡이요, 안 간 사람들. 내가 오늘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여름에 지금 복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요 선풍기 만든 사람, 에어컨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들이 참 복을 많이 지은 것 같아. 그러죠, 여러분도. 더울 때 제일 필요한 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배고플 때는 또 우리 밥 먹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우리한테 복덩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뭘 해주고 있나? 나는 지난달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작은 일, 큰 일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일 하나를 꼽으자면 뭐를 얘기하는가 했더니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이라 그래서 중생 교화하는 것을 큰 일로 삼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큰 일로 삼아야 될까? 하나를 꼽으라면. 그런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직도 제일 큰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정을 못하고 계시죠? 길게 봐서 일생을 삶과 죽음이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또 이런 얘기는 우리 선배들이 수천 년 전에서부터 태어났다가 죽어가면서 일생을 사시다가 가면서 남긴 말이기도 해요. 야, 살다 보니까 태어날 때 나도 모르게 왔지만 죽을 때 이것도 보통 큰일이 아니더라. 우리 살아가면서 대소사를 따져봐도 태어나는 것도 큰일이요. 죽는 것도 큰일. 그 가운데 시집 장가 가는 것도 큰일이다. 그래서 그걸 대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자기가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일을 제 우선으로 세워놓고 그 일을 하면 되는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법 만난 것을 제일 큰 인연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배웠던 공부 부처님 같이 따라 익혀서 나도 부처님은 금생에 다 못 되면 버금가는 사람이라도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 일대사 인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일을 빨리 결정해서 다른 것은 붓으로 자기가 정한 가장 큰 일에 맹진을 하는 그런 수행이 필요할 거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일을 올바르게 잘못 판단하지 않고 대처해 갈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지혜가 가장 우선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진리를 올바로 알고 세상사를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을 똑바로 볼 줄 알고 사람의 속마음을 바로 읽어낼 줄 아는 현실을 부딪혀서 절대 눈앞에 보인 것에만 속는 그렇지 않는 지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숱한 인연이 있어서 결국은 세상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겠다라는 책임감과 그런 자비심으로 정각을 이루어서 평생을 그 일을 하고 가셨는데 그것이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이치를 알려주고 당신이 직접 그 이치대로 어김없이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살아가 주신 거예요. 우리는 흉내라도 그렇게 내고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승에서 부처님 같은 큰 성인의 세상에 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교훈에 우리는 보답하고 그 큰 인연에 감사하는 그런 나 자신이 될 거다 그런 거예요. 불교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우리 모든 인간들의 능력과 소질을 최고로 인정해주는 가르침이에요. 맞지요? 스스로도 하찮게 생각했던 나 자신을 사람의 몸을 받고 있는 나를 인간의 하나인 나를 너가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다. 나를 봐라. 너희가 내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 소질이 다 너희에게 있다. 그걸 인정해 주시는 가르침이야. 이 세상 어느 법이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의 속사정을 이해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정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루아침에 한 생각으로 완전히 뒤바꿔서 그 잘게 잘게 살아왔던 내 인생을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슴으로 나 자신을 키워주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 스승을 우리가 금생에 수십 년을 살다 오다가 오늘에야 다행스럽게 행운으로 그 가르침을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뜻깊어. 우리에겐 이게 큰 일대사 인연이. 그 인연을 소홀히 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날 더울 때 정말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을 만들어주신 그 능력자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옛날에 부처님 제자들은 사이나 또는 육물 네 가지나 여섯 가지만 있으면 세상 걱정 없이 살았다는데 요즘 우리 인간 세상에는 아마 직업이 한 5만 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죠? 그런 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다 필요할까? 그런데 그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의식주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가 있나? 때에 따라서는 놀기도 하고 놀라면 도구도 있어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 세상의 모든 이들이 만들어주고 베풀어준 것을 내가 받아만 먹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야. 5만 종, 6만 종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그 한 분야의 일에 있어서라도 적어도 그 한 분야에만큼은 나도 전문가가 되어서 그 능력을 모든 이에게 회양, 베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사명감이야. 그게 인격자의 삶이고 그게 세상 법을 제대로 일러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배운 자의 가치란 말이에요. 요즘 가장 한심한 사람은 할 일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날 더운데 뭐해? 집에 있어. 왜?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그냥 에어컨 켜놓고 있는 거야. 요즘 그런 사람 태반이지요. 무슨 복으로 그렇게 일 안 하고 뒹굴뒹굴 놀면서도 밥 새끼를 먹을 수 있을까? 지금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가 지어놓지 못한 복 때문에 무엇인가 해놓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반대로 그 분야의 일손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부처님이 깨닫고 보시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진리 중에 이런 게 있죠. 혼자 살 수 없는 것,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세상이더라. 이런 것도 그 기치 하나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태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더라. 세상을 아시고 보니까 그분같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기 전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부딪혀서 경험하고 50년, 60년 자식 낳고 애들 출가시켜보고 사업에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해보고 거기서 깨달아진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 혼자 살 수 있는 일이었어. 이 세상에 무엇인가 아까 얘기대로 나도 한 가지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사명이 안 생기느냐 이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진 법당을 대웅전 그러지요? 대웅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아까도 여러분 조석으로 하루 30세 때 시아본사 석가모니를 우리의 근본 본래 스승님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큰 스승으로 그 어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라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어떤 분이 보필하고 계세요?
여러 보살님들이 있는데 문수보살님, 보현보살이 계시죠? 예.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제일 큰 어른은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이렇게 보필받고 세상을 살아갈까? 왼쪽에 문수 계시고 오른쪽에 보현보살 계시지요? 예.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두 분도 지혜가 부처님 이상 가는 분이고 능력이 부처님 이상 가는 부처님과 같은 분인데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주인공이 성아모니 부처님이요. 그런데 문수보살이 필요하고 보현보살이 필요해. 문수는 지혜를 많이 상징하지요. 예. 보현보살은 뭐를 상징하지요? 보현보살도 역시 지혜요. 그런데 문수 지혜하고 보현보살의 지혜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문수보살의 지혜는 이 화택 같은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지혜라. 어떻게 하면 이 육도의 윤회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윤회해가는 것을 피해가면서 공덕으로서 그 은혜를 갚아가면서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이 삼계 화택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지혜가 문수지혜입니다. 보현보살의 지혜는 뭐냐? 이 세상 화택 같은 삼계에 윤회하고 있는 육도에 되돌아와서 그 모든 육도 중생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보현지혜예요. 그 지혜의 활동이 보현행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지혜가 지금 필요해요? 이 사바세계를 원래 비로자나 화장세계라 그랬어요. 원래. 그런데 그것이 그 화장세계라는 건 극락정토를 말하는데 극락과 같은 원래의 세계,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세계. 그리고 원래 부처님은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란 말이에요. 청정의 세계를 말이에요. 어디에도 아직은 오염되지 않았던 세계라. 그 세계에 중생들이 태어나고 섞이면서 그 중생들의 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물이 들었어. 오염이 됐어. 그래서 사바세계가 된 거예요. 그 사바세계를 다시 청정한 세계로 되돌릴 수 있는 화장세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보현행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야 화장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 우리들이 최후의 부처님 성인의 가르침을 몸에 배게 의식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동해서 실천하고 그 공덕으로 모든 이에게 베풀어주고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동체 대비심을 발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보현보살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만이 이 세상을 이 사바세계를 화장세계로 살기 좋은 정토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라고 그랬죠. 그 지혜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의 부처님법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다? 깨닫는 것, 지혜를 얻는 것. 이렇게 알았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고 여럿이 같이 동조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은 보현행이 되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 문수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이 진솔한 세상이 아니더라. 어떤 세계라겠어요? 무상한 세계더라? 꿈과 같은 세계더라? 그림자 같은 세계더라? 저 메아리 같은 세계더라? 그랬지요? 모든 경전에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는 데는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집착하고 살 세상이 못 된다. 알고 보면 이건 그림자와 같다. 헛개비와 같은 것들이다. 여러분이 금강경 독송 매일 하지요? 금강경 계속 그래놓고 내가 말한 법문이 진리가 아니고 이름이 진리다.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연이요 여러여견이다. 그게 여섯 가지 되긴 한데 몽과 같고 꿈과 같고 환, 환상과 같고 그 다음에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여겨전, 저 번개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세상을 아는 것이 지혜라. 자, 이런 지혜를 갖추고 나서는 어떻게 사라질까? 헛것인 줄 아니까 거기에 집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착을 안 하고 할 일 제대로 해라 하는 얘기. 늘 얘기합니다만은 세상이 정말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면은 진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비유를 들었을 때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거울 속에 있는 것은 가짜라지만 거울 속에 그림자 나타나도록 비춰주고 있는 참세계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이 참 깊은 의미들이 나옵니다. 청량국사는 보현행원품 서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대야 진계여 크도다 참세계여 묘유가 득지하니 비유요 진공이 득지하니 비공이다. 아까 비로자나 본법신불의 최초의 세계는 청정하다겠죠. 아무것에도 물들지 않았어. 마치 우리의 마음이야. 어린애가 막 태어나서 아무 오염이 없고 생각이 물들지 않았어. 좋고 나쁘다는 생각도 없어. 그게 본래의 우리 모습, 우리 마음의 모습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무엇인가 부딪혀 경계가 나타남으로부터 그걸로 인해서 자꾸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게 업이 되고 그 업이 현상을 만들어. 그게 이 현상이요. 그래서 이 현상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묘유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건데 지금 있는 거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로 있는 거다. 어른 눈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상은 있는 건 분명한데 왜 없다고 하느냐. 진짜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썼기 때문에 그 이들을 위해서 세상은 진짜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다 도려내버리니까 그 자리는 진짜도 가짜도 없더라. 그래서 진짜도 원래 없는 것이 세상의 온전한 법이다. 그래서 그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왜 진짜란 말이 생겼느냐? 가짜라는 말을 상대하기 위해서 진짜라는 말이 생겼다 그랬어. 그렇다면 보세요.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거품과 같고 환상과 같다라고 해서 무상한 것이다 그랬어. 열반경에 재행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라 이것이 사바세계 법이야. 이 생멸하던 것들이 딱
없어지면 그 자리가 정토다 그래요. 고요할 적자, 그게 극락이다, 열반이다.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일지 모르나 그 모든 현상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굳이 참이라고, 진짜라고 집착할 만한 것들은 못 돼. 그러나 진짜를 여기서 찾아내려면은 이걸 다 퍼내고는 안 된 말이에요. 다 퍼내고는. 그거를 잘 가라앉히면은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목말라서 숲속에 등산하다가 옹달샘 있어서 물 좀 먹으려다 팔을 짚는데 손에서 흙덩이가 떨어져가지고 물이 구정그려졌어. 결국 못 먹지요. 먹으려고 했던 맑은 물이 구정물이 돼가지고 그걸 못 먹으니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걸 퍼내야 되는가? 퍼내면 진도 가짜도 없잖아. 그런데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잘 시간을 두고 가라앉히면은 맑은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는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것들로 인해서 혼자 혼선을 일으켜가지고 나는 이렇게 보고 너는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보는 시각이 달라. 천명이면 천명, 만명이면 만명. 그게 내 마음이라고. 이것을 정화시키는 일들이 부처님이 45년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부 제가끔 지가 지은 업의 눈으로 보니까 다 다르더라. 그래서 세상이 가짜인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해서 그것을 가짜라고 해놓은 이 세상이 어떤 큰 스님은 이렇게 꾸짖어 놨어요. 도가 이 세상의 진리가 우주에 꽉 찼는데 이 근기가 천박한 인사가 자기한테 온 감흥만으로 느낌만으로 묘유의 세계를 무상이라고 하는구나 그랬어. 이해가 돼요? 말 안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해가 된다는 것 아니면 뭔 소린가 하는 건데 조계사 일요일 날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법문 들으러 온 사람의 수준이면 다 알아듣겠지. 에이? 믿어도 되지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뭐냐? 나도 내 짐을 덜고자. 여러분이 늘 들었던 같은 물인데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지요. 법사가 법문을 하는데 자기 근거대로 다 받아 먹는단 말이야. 여러분 법성계 할 때 뭐예요?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경에 탁 비를 내려주는데 전부 제 그릇에 맞게끔만 받아 먹는다 했잖아요. 다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각각이 논아서 자기 근기대로 받아 먹으라고 내가 이렇게 논아 해 주었는데 남의 것을 낚고채고 자기 것을 놓친 사람이 있어. 그래 놓고 돌았으면 내 것이 하나도 안 남아요. 자기 것을 잘 받아 먹고 소화를 해야 내가 여러분이 끌려가는 육도윤회의 동타지옥을 안 해. 그걸 내가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말 듣고 하는 행동은 법사드가 그러더라, 부처님이 그랬다더라, 그래가지고 엉뉉한 짓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 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말 함부로 안 하는데 조계사 법당에서나 오니까 하지. 그걸 잘 알아주실란가 모르겠어. 진공이라고 하는 거하고 묘유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씩 얘기해 드리는 거고 몇몇 사람은 또 거기에 커피 들어가면 공부하기가 힘이 들어.
진공이라는 건 세상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상태예요. 참공이다 그래요. 비었다. 그 자리는 모두가 평등하다. 너도 나도 평등하고 사람과 짐승도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끼리만 하자고요. 우선 우리의 앞이 다급하니까. 사람들 모든 능력과 권리도 똑같이 평등하게 갖고 태어났어. 그게 공이. 근데 거기에서 보는 눈이 전부 달라. 부처님이 오죽 설법하시다가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아, 이 세계의 어리석은 놈들 내가 여럿이 말할 거 없다. 크게 둘이더라. 어리석은 놈 딱 두 종류더래. 일체법이 세상이 있다라고 고집하는 놈, 유라는. 하나는 뭐예요? 없다라고 고집한 놈들. 그 두 놈들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은 지금 유, 이쪽은 무여 지금. 그러니까 둘 다 어리석다고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비유. 이거는 유무가 아니라 해서 비유비무여?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있느냐? 이게 묘하게 있는 거다. 그게 묘유여. 묘유. 이 묘유를 볼 수 있는 눈은 진공, 세상이 원래 공했더라 평등하더라 하는 이치를 아는 사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 묘유는. 아시겠어요? 그 정도 됐지요? 묘유.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그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우리 경전을 보고 법문을 들으면은 용어 해설은 안 하고 법사님들이 그냥 시간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애매하게 확실히 잡아내지 못하는 중도라는 뜻이고 그 원래 중도의 원래 자리가 적정묘요하는 그 자리가 진여라는 자리고 그래. 그 진여를 리꼬로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여라고 하는 원래 참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다 그래. 그래서 따지고 보면 최고의 근원은 근본으로 따라가는 최고의 근원은 우리 마음이야. 그래서 일체유심조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마다 비유를 마음의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저 허공 같다. 저 바다와 같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크기를 저 허공을 아느냐 허공보다 더 크다.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가 허공의 크기가 무한하지요. 요즘 과학자들도 허공이 얼마나 큰가 우주라고 표현하는데 우주가 얼마나 큰가 무진장 연구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우주는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최근의 결론이 나온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그냥 느낌이야. 팽창이라는 게 왜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이런 정도만 과학자들이 아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너가 허공처럼 크고 넓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정체를 말하는 건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허공보다 크다고 하는 허공만큼 크다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저 바다에 바람 불면 한번 살짝 일어나는 한무더기 거품 정도밖에 안 된다. 내 마음 가운데 허공이.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만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공생 대각 중 하니 허공이 대각 큰 깨달음 가운데서 생겼으니 여해 일구발이라 저 바다에 한번 일러기는 거품만 같더라. 무한대로 평창되고 현대 과학자도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없는 저 어마어마한 허공의 크기가 내 마음속에 비유하자면 저
넓은 바다에 한 방울 거품이라. 이 비유라는 것 말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서는 안 돼. 그게 마음을 허공 같다, 바다와 같다고 하는데, 바다와 같다라는 비유도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게 있어요. 바다도 물이죠. 물의 본래 모습은 잔잔하지요. 사람의 마음은 잔잔한 겁니다. 진열의 자리는. 그런데 자, 잔잔하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비유로 바다가 출렁이지 않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있습니까? 멀리서 보면 바다는 잔잔해 보이지요. 가까이 보면은 단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출렁거려요. 그러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단 한순간도 출렁이지 않고 잔잔할 때가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하루에만은 24시간 중에 한 2시간 정도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시오. 나 속 편하게 내려가게. 어이,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조계사 총무국장 스님, 여 참선하고 명상하고 조사 스님들, 스님들이 여러 번 끌고 귀 한 여름에 수련대회 하고 이 정신 저 정신 다른 데 팔지 말고 108배라 3000배 하자라고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출렁이는 내 마음 단 한순간만이라도 잔잔해져 보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는데도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을 딴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12시 돼가나 내 배가 고프다. 말이 잘 안 들어온다. 내가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고 왔나? 내 냉장고에 가면 시원하게 먹을 수박이 있든가 가다가 하나 사가야 되나? 내 얘기 귀로 한 100이면은 12개, 3가지 비중만 가지고 듣고 나머지는 전부 그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약속 시간에 지금쯤 일어나야 되는데 내 가운데를 자리를 잘못 따졌다. 여기서 일어서 나가면 저 스님이 흉 보겠지? 흉 볼 거요. 안 그래도 길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뭐 오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15분 내 시간을 까먹어가지고 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법성계 늘 할 때 그 참 이치들이 항상 거기 있어요. 진성심심 극미묘. 이 마음의 참 모습은 굉장히 지극히 미묘해. 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말했듯 이 허공이 바다의 물거품 하나라 할 정도로 크고 작기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작을까? 송곳을 거꾸로 세워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적기로는 무간이요, 크기로는 무외라. 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은, 내 마음은 크고 적은 건 내 쓰기 나름이에요. 내 쓰기. 세상에 괴롭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거든. 그런데 내 마음을 상대가 생기게 작게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왜? 내 마음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밖에는 남의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부딪혀. 내 마음을 조금 더 크게 가져버려. 다툼이 없으려면 이 세상에 서로가 다툼이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상대 때문에 그래, 상대. 아까 참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없는 건데 거짓이라는 것 때문에 참이 생긴 거예요. 상대가 있으려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생겼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런데 마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도와 같이 바다와 같이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질이 마음의 성질이에요. 성질은 본성이거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내 마음인 것 같이 내가 주인인 것 같아도 이거 자칫 간수 잘못하면 단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게 내 마음이에요. 단속을 안 하면 안 돼, 단속을 안 하면. 내 것이라고? 어디, 70년, 80년 산 사람이 내 마음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내 마음 한 번 만져본 적 있어? 그거 한 번 내 마음대로 따라준 적 있어? 여러분이 부처님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공부를 가장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미뤄놔요. 죽을 때 되면 나 좀 어떻게 해주시오. 그때서 생각해. 하찮은 것을 자꾸 하면서 싸움을 해. 내가 소문 들으니까 조계사 법당에서도 매주 매일 싸움한다던데. 뭔 소리인지 알아듣나 봐. 알아들어요? 네.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네. 이제 다 고쳐졌어? 안 고쳐져? 네. 그거 참 희한해.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해? 어디가 명당이지, 여기가, 조계사가? 그게 다 명당인데 왜 자기 자리는 여기라고 하고 고집 피워? 작년에부터 예약해놨다가고. 나 사는 데는 안 그러더만 조계사는 희한한 곳이라. 응? 그게 뭐냐? 아까 마음이 태평양보다 넓은데 어떻게 쓰기 나름이야. 작게 쓰면 상대가 많아져요. 그만큼. 그러면 부딪힐 일이 많고 다툴 일이 많아. 마음을 다 이만큼 키웠는데 그래도 상대가 있으면 더 키워버려. 더 키워. 얼마만큼 키우라겠어요? 금강경에. 십류 중생을 내 가슴으로 안을 만큼 내 가슴을 키워버려라. 우리 가슴은 그만큼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거를 믿어라. 그래야 최초에 나도 부처 되겠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성취할 수 있다. 공부를 여러분 조계사 와서 날 더운데 이렇게 여기서만 부처님 친근할 장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범 보이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낸 게 너무나 많아요. 불기수왕하사라 칠처벗게 하시다. 정각을 이룬 보리수나무 아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45년 동안 5만 대 돌아다니면서 설법 다 하고 다니셨다. 그랬죠? 근데 그거 여러분 절대 고지 안 듣잖아, 지금까지도. 그 부처님 여기 조계사에서 봤는데 왜 이 부처님이 지금 거기에 있느냐고. 예? 여기에 굉장히 묘한, 아까 말하는 진공 묘로 이렇게 묘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묘유 그 자체라. 이 묘유라는 게 뭐예요? 미묘하게 존재한다. 신통방통이야. 밥 좀 먹었다고 나이 들고 키 크고 세월 좀 갔다고 흰머리 나고 늙는 것도 정말 신통한 일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생멸벌이라 해서 태어난 놈은 죽는다. 만난 놈은 꼭 헤어진다. 그것이 세상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들었지. 내가 이렇게 그 어여쁘고 탄탄한 내 피부가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늙어 빠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요즘같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 일에 이만큼도 보탬이 못 되는 쓰레기 같은 내가 되어버렸는가? 예? 그게 신통이에요, 그게 신통. 조그만한 채전밭에 상추 뿌리면 상추 나오고, 고추 씨 뿌리니까 고추 나오고, 까지 뿌리면 까지 나오고, 이게 얼마나 신통한 일이냐고. 인도 보리수나무에 성불했던 부처님 그 모습. 부처님은 세상 어디에서 누구든지 당신한테 관심을 가지면은 있는 그대로 100%를 가감 없이 놔둬서 해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십신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부처가 돼보면 알아. 그 열이라는 숫자는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열 가지 몸을 놔둔다. 크게 말하면 그 정도. 예를 들면 국토신, 중성신, 업보신, 성문신, 영각신, 보살신. 그것만은 뭐예요? 국토로도 되고 이 땅도 부처님 몸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업보로 생긴 모든 것들 부처님 아닌 한 분 하나도 없고 중생들 다 부처님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라겠죠.
그리고 성문보살, 이승소승이라고 하는 영각보살, 대승이라는 보살, 열애, 지신, 법신, 허공신 이런 능력이 다 있어. 그래서 어디서든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나툰다. 그래서 보리수화에 계시면서도 어머니 때문에 도리천에도 가셔서 법문하시고 도솔천에까지도 가서 법문하시고 타와 자재천에 가셔서 화엄경을 설하시고 그런데 보리수화에서 한 발짝도 안 오시고 계신 거예요. 저 비행기 타고 일곱, 여덟 시간 가야 되는 인도에 계셨던 부처님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이고 그런 분이 계시다는데 하고 조계사에서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 부처님 하니까 여기 떡하니 완자 계시잖아요. 감응하는 곳에 감응하는 자에게 나는 언제나 있다 그랬어. 부처님이 여기서 그리 가고 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감응을 하면 솔직히 말하면 감하면 응한다 이런 얘기야. 응감이라는 게. 나한전을 응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느낌이 있으면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어디든지 허공신과 같아. 이렇게 또 저 화엄경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그 일체의 진리는 허공과 혼합이 됐대. 허공과. 그래서 허공은 이 세계에 어디든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잖아. 그렇듯이 열애는 부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존재한다. 아까 십신능력 그러한 능력이 부처님한테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다시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가 살 때 직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가 이제는 내 몸에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 자 아까 얘기했지요. 내 마음이 편하려면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먹어서 물 한 모금 먹으면 병균이 없이 맑은 물 한 잔 먹으면 그냥 피부가 달라지는데 나도 저 지구촌 공생회라고 아시아 10한 7, 8년 전에 우리 은사스님하고 그 우물 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사로 있다가 이제 내놨네 지난 봄에 그 사람들을 매년 가보니까 그 동네 우물 파준 동네 그물 묻고 사는 사람들 얼굴 빛이 달라요. 충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필요한 자리에 또 우리가 사는 여러분 저 이산 해안선사 바로문 보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가슴을 치고 느낄 거예요. 흉년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서 구제해주고 이 사사공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사공양 단월지은이라는 게 의식주와 의사 병이야 병. 요즘 의식주 배고픈데 쌀 갖다 주고 추운데 옷 갖다 주고 그런 거 많이 하지요. 내가 의사가 됐으면 중노로 안 하고 설사 중원 입고라도 가서 그 사람들에서 주사 놔주고 시주에서 약 사다가 좀 놀아주고 싶어. 지금. 보현의 지혜를 깨닫고 이 세상을 화장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우리 불자가 부처님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그 생각을 놓치지 말고 해야 돼. 아까 내가 한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어디 가도 내 몸이 쓸데가 없는 나 자신이 항상 한심스러워. 여기 있는 사람 빼고 여러분은 할 일이 있는 거요. 법문 들어서 집에 가서 당신만 갔다 와 하는 영감님이나 할마시들한테 가서 또 오늘 했던 거 자꾸 일러줘야지. 그래서 손자들도 명절에 오면 또 일러주고 우리 모두가 작게든 크게든 내 역량껏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루하루가 그게 보현보살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고 이 모두가 인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세상이 극락정토,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일부러 줄여서 울타리가 자기는 이만 마음의 그릇이 이만함에도
지가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줄여. 옹색하게.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떵떵거리고. 옛날에 나 살 때는 성북동을 무슨 촌이라고 그랬는데 울타리 높게 쳐놓고 다른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자기들만 산다고. 요즘은 안 그러겠죠? 성북동 사는 사람도? 그 삶이 아무런, 그런 사람이 세상의 무상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런 무상법을 깨달으면 이 세상은 정말로 묘한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극락청토예요. 여러분, 육도에 윤회하지요. 우리가 업에 따라서. 육도가 공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사람 사는 공간 한무대기, 아수라 사는 공간 한무대기, 소, 돼지 사는 공간 한무대기가 있는 게 아니죠. 이 공간에서 육도 중생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합니다. 나 차 마시러 오는 사람에게 내 방에, 나는 내 방에다가 이불 깔고 그 사람들이 가면 걸레질하고 다시 이불 깔고 자고 한쪽 구석에다 이불 개놓고 이러고 사니까 어째 응적실도 없느냐고 그래. 내 방, 내 집에 내 방 한 칸이라도 내가 100% 주인이라는 생각 갖지 마세요. 적어도 그 가운데 주인은 그 공간에 여섯이 있어. 육도 중생이 다 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인정하세요, 이? 앞으로. 이 공간 따로 아수라 거, 이 공간 따로 천상 거, 이 공간 내 거, 이게 아니라니까? 이 자리가 그대로, 단 내 눈이 그 세계를 못 보고 있어. 왜? 내 업이 그 세계까지 봐버리면 나는 못 살아요. 여기에 죽은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막 와서 내 방에 같이 구석에서 놀고 애들 손자 노는 거 치다보고 하면 여러분 하루라도 살겠어? 죽은 자하고 가까이 할거 없어. 부모 아니라 부모 할배라도. 가신 분은 그 세계에 살고. 그러나 그 공간은 우리하고 같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간을 청정히 해야 돼. 밖에 그냥 연지 찍고 분 바르고 막 어디서 깨끗하게 해온 사람이라도 자세히 보면은 방 안에 냉장고 틈에 그냥 한 3, 4일 되는 빨랫감 수세 넣어놓고 그러고 온 사람 없는가 몰라. 밖에 가서 그렇게 깨끗한 척 해도 소용없어요. 안에서 청정하게 그 이들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그 이들한테. 안암파기 청정해야 돼. 안과박이. 그 노력을 해야 돼. 그 노력을 하되 아까 여러분들 자굴심을 갖지 말라고 마지막 내가 이 말을 해주고 가야 되겠는데 책임이 있어서. 내가 의사도 못 되고 변호사도 못 되고 사업가도 못 되지만 나는 미래에 세상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그래도 3명, 4명 나는 사남매 부모다. 그놈들 내가 세상에 기둥노릇하라고 키우는 그 역할 아무나 할 줄 아느냐? 나는 그걸 해내는 사람이다. 앞으로 걔네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했지만 앞으로도 그 뒷바라지를 나는 지금 할 것이고 하고 살 것이다. 그것이 내 일이다. 그 아들, 딸들이 가가지고 나 대신 아프리카도 가고 사업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회양을 하면은 나도 거기에 일정의 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항상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부처님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간절히 염원을 하라고. 그러면은 감흥이 와요. 절대로. 이 날 더운데 놀러 안 가고 내가 세상에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 아까 축원여, 스님여 축원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조속으로 사시에도 우리 여럿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모든 이들이 굶어 죽지 않기를 바라고 제발 힘 있는 깡패 나라들 싸움 좀 그만하고 우리 남북 통일도 좀 합시다 하고 노상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 같이 하잖아요. 예?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내 할 일을 찾아서 누가 들어도 나는 할 일이 없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작은 일도 세상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고 큰 일도 세상 사람한테 필요한 일이란 말이야. 내 힘에 맞고 내 적성에 맞고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그 마음의 크기를 잘 사이즈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조종해서 하면 이 세상에서 그것은 꼭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행을 하기 위해서 보행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론은 주는 겁니다. 내 것을 남을 주는 것. 그게 이름이 뭐지요? 보시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보시는 주는 거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자식 키우는 능력은 엄마 따라갈 사람 없듯이 내 자식이 이 세상의 한 분야에 아까 5만 종, 6만 종 되는 인류의 직장 속에서 한 분야의 꼭지점을 이루는 가능함은 뛰어난 사람이 돼서 그 모든 능력을 다시 인류에게 되돌려주는 회향에 그리고 그 정신이 부처님이 세상을 알고 난 이 이치대로 살아가는 불자의 정신이라는 것을 주변에게 자식에게 일러주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